네, 안녕하세요. 프리즘을 대표하는 비보이 디퍼입니다. 이 프리즘의 의미는요, 프리, 이즘의 단어가 합쳐져 이 자유롭게 너의 사상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춤을 추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제 춤의 철학이자 정신입니다. 저희 프리즘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가 19살 때 프로젝트 코리아라는 팀으로 대한민국 최초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네, 그 후 2003년 일본, 프랑스, 2005년 스웨덴, 2007년 다시 영국에서 세계 챔피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레드불비 시원 한국 예선 우승을 해서 대륙 예선 그리고 브라질의 월드 파이널까지 가서 최종 준우승을 하게 되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2015년에 좀 더 많은 부분의 예술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비전을 생각하며 이 지금의 프리즘을 창단하게 됩니다. 2017년 지금 여기 프리즘의 정신이 담긴 홍대 스튜디오를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으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활동 중에 이 대한민국 스트릿댄스의 역사에 기록될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저희 프리즘이 총 안무감독, 조안무 그리고 출연까지 하게 되며 이 댄서, 이 자원봉사, 시민, 이 장애인까지 하나가 되어 총 2천여 명의 이런 출연진들이 함께 성공적인 개폐막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프리즘의 학생들과 또 강사, 또 저희와 함께 레츠 DMG 콘서트 그리고 윤도현 씨와 함께했던 뮤지컬 원더 티켓 그리고 최근에는 KBS 연기 대상까지 학생들과 저희가 함께 이곳에서 연습하고 배우며 이렇게 큰 무대를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리즘에 지금까지의 정신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프리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춤 문화가 더욱 성장하여 이 대한민국 춤의 미래가 더 탄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